웰컴 유 이게 유삼모사 유삼모사고 1959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영국에서. 재미난 건 이렇게 보시면은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좌측통에 하잖아요. 일본의 그 라디오는 그래도 바리콘 쪽은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위치를 잡았는데, 이 영국 것 같은 경우에는 바리콘의 위치가 그 보시면은 이렇게 바리콘의 용량을 우린 늘린다 그랬는데 여기는 줄어드는 타입이에요 이게.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은 88점 메가가 되고, 이렇게 올리면은 89점, 그 다음에 91점, 93점 1메가, 그 다음에 94.5메가 쭉쭉 올라가요 이게. 용량을 우리랑은 반대예요 완전히. 일본과도 반대예요.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되는 건 저 영국의 분이 못 봤네요. 그때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들. 이거 구입할 때 진공관이 UFO 80이 없었어요. 근데 이거를 저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수리를 했어요. 가지고. 지금 아주 소리가 잘 나네요. 응? 소리도 아주 빵빵하고. FM 수신력도 좋아요. 부석입니다. 그럼 140 부석에 또다시 거기서 과반 찬성입니다. A name I call myself. 94.9, 94.9 기독교 방송 같은데. 그다음에 KBS FM 방송, FM 클래식 방송. 쓰레기통이 절대 떨어지지 않게 주렁주렁 실린 물건들이 얼마나 신기했는지요. 예약을 했어. 뭐 필요하다고. 그러면... 아저씨가 수리하다 잘못해가지고 다이얼 패스 쪽에 그 인쇄물이 망가졌어요. 굉장히 아깝네. 희석제를 잘못 써가지고 망가져버렸어요. 망가져가지고 너무 아깝네요. 원래 계획은 여기도 페인트를 다 칠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앞에 막 화장판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럴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. 또 이제 마음이 변하면 고쳐야겠죠. 여기 보시면은 베토벤의 피아노 3중 주 작품 11중 수막장 플라스틱 깨진데 보수한 거. 이쪽도 깨진데 보수한 거. 어떤 거리니까 생각했었는데 뒤에 익은 그 멜로디가 그 당시에 많이 인기 있는 곡을 베토벤이 걔는 리캡을 만들어서 맞아 곡으로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것만 베토벤이 거리에 리캡을 했어요. 만들었다고 합니다. 아, 이게 제가 이렇게 잘 전달을 보기에는 좀 전의 콘덴사가 조금 용량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
그래서 유사님 안녕하세요.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틀어놨는데도 친구 어머님 성능 저하되는 거나 뭐 소리가 나는 거나 그런 건 없어요. 잘 나고 있어요. 오늘 그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. 잘 나니까 오늘도 평안합니다. 저는 그때 아침 걷기 그런 대로 쓰는 게 비바채 낫지 않을까 빠르게 있습니다. 걸으며 봄을 주신 분께 감사하며 돌고 집에 와서 이 시간 KCOU 6926 5354 353 모델 하셨는데요. 반려 음악이라는 말이 참 좋아서 이렇게 수개하고 나오면은 기분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